오늘도 화이팅! 어 뭐야 이게? 나는 뭐 그게 뭐냐? 하피뉴이어. 하피뉴이어. 오늘은 생일이에요. 여러분 저희는 오늘 새해 첫날 준비를 다 했고 은근 잠이 또 잘 오더라고요. 꿀잠 자고 갑니다. 오늘도 화이팅! 화이팅!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. 구름이 진짜 예쁘다. 여기 살짝 정들었는데 그쵸? 네. 아 저긴가? 아닌데? 어디였지? 기억이 안 나죠 저는? 나, 아 저기다. 버스 터미널 쪽에 왔는데 이쪽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빠가 물어보러 갔어요. 아 여기가 그 여긴가 보다. 어 나 여긴 줄 알았는데 웨스트인 줄 알았는데 기차역 쪽이야 보다. 진짜 여기 칸나와 I love 막 써있거든요. 여기가 칸나와인 거야. 그니까 오빠 안 물어봤어. 10시 반인데 아무도 없지? 어 그니까 와. 안에도 엄청 많아요. 아니, 왜냐 여기 오늘 새해라 연꽃이 편의점밖에 없는 거야. 아, 웃겨. 뭐 이런 주먹밥을 맛봐도 좋긴 한데. 신기하다. 저희는 유부우동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어거든요. 너무 잘 먹어, 너무 잘 먹어. 너무 잘 먹어. 그리고 좀 깔끔해. 저거 다 먹어도 돼요? 어. 그래서 깐깐밥은 국물 놀이죠? 네, 여기서 한 네. 입을. 제가 먼저 먹을까요? 맛있는 부분이 먼저 안에 있으니까. 네, 당신 먼저. 어때요? 국물이랑 밥만 먹었어요. 아직 시작도 안 했어. 저도 김밖에 안 먹었네. 그러니까. 맛있네? 2차전 이제 시작합니다. 여기 우리 집이야 이제. 어 집이야 집. 먹을 거예요. 뭐요? 요 안에 슈크림이랑. 어 맛있겠다. 요걸 먹을 거예요. 어? 이걸 먹으려고 사실 여기로 왔어요. 어 밑에도 있네. 어 하나. 뭐지?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. 이거 먹고 이거 먹자. 라이스. 어 그럼 나 이거 먹을까? 오 어, 뭘 신상인가 보다. 어, 오케이. 내가 신상을 오케이. 한번 먹어볼게. 좋았어. 저희 여기 버스를 탔거든요. 근데 겨우 탔어요. 왜냐면 버스가 여기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트레인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차에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빈자리를 겨우 앉았어요. 맨 끝에 여기. 이게 바로 1884년부터 맞아. 지금 이제 24년이 돼버렸어요. 너무 저 무서워요? 그러면 저희는 낮잠 자고 유기인에서 볼게요. 바이바이. 유기인 도착. 저희는 지금 코인락커 찾으러 가고 있어요. 코인락커. 오, 아 여기 크다. 와 엄청 크다. 선생 혹시 참기름 바르셨어? 됐다? 피니쉬. 아 잘했어. 여기가 이제 사진 찍는 그곳인가 봐요. 와 이거 봐요 여러분. 오늘 1월 1일인데 네. 진짜 사람 많아요. 그래서 먹을 땐 사실 많고 우리는 우선 쪽쪽 다리 이제 김장 고로케랑 어 고로케 먹어. 저쪽에 이제 10원 빵이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여기 확실히 뭔가 베프보다는 관광지 미역고. 같은 느낌이 나요. 미역고. 이렇게 일자로 쭉 있어요. 마치 네. 우리 대학교에 있는 것 같죠? 맞아요. 그리고 저희는 화장실에 가서 서로 재정비를 했어요. 저는 그 히트텍 바지에다 입었고 위에 맨 처음에 하나 더 껴입었습니다. 목도리도 옷 바꿔 했어요. 맞아, 비스피크. 사진도 많이 찍어주세요.
아, 어 맞아. 여기 맞아. 비스킥크. 제가 먹어보진 않았는데 어.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사람들이 난리더라고요. 맞아. 이거 품절이래요. 원래는. 드셔보시죠. 오늘 좀 양이 많아요. 이렇게 오늘은 와. 롤케이크 사실 1600이면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. 그치. 그래서 양이 또 큰 거야. 아 맞아. 근데 웃긴 거 여러분, 어제 그렇게 많이 먹고도 배가 고파요.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러니까. 아 네, 저 별로 저런 아기자기한 건 좋아하지 않아서. 뭐 신발 필요한데. 아 큐즈 한번 구경해보고도 싶어요? 텍스프리 신혈수. 저도 진짜 근데 신발 사긴 해야 돼요. 뒤늦게 고백하는 건데. 아파요? 오른쪽 발목이 좀 안 좋아요 원래. 제가 그래서 이게 신발을 신고 나서 이제 발목이 조금 시릴 때 있거든요. 좀 제 발에 맞는 딱 좋은 그런 신발을 사고 싶죠. 왜 이제 얘기하죠? 아 오빠 걱정. 우리 비밀 만드는 거예요? 오케이. 아니, 나 비밀 막 만들게요.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여기가 소품샵이거든요. 어. 강아지 한 번만 만지면 안 될까? 아 너무 귀여워. 꼬꼬? 아닌가? 여기 나오는 애잖아. 아, 얘, 아 맞지 않아? 저 기억이 안 나. 이거 안 봤어. 아, 봤어요. 피아노 건반처럼 생겼는데. 네. 우리는 이렇게 금성으로 왔어요. 여기가 원조집이래요. 네. 줄이 이렇게 좀 있고요. 1월 1일인데도 열었더라고요. 아, 종류가 네. 자, 우리가 왔어요. 고로케를 들고 왔어요. 맞아요. 제 거는 그냥 베이직이고. 저는 고기 감자 고로케라고 합니다. 네. 뭐 뭐라죠? 그러니까 한 지 좀 돼서 안 뜨겁고. 아. 이거는 방금 나온 것 같더라고요. 아까 보니까. 이게 후추 맛이 좀 날 거예요 아마. 맛있어. 그렇죠. 좋아요. 이게 좀 짜요. 그래서 얘랑 먹어야 돼 소다. 어. 한산은 소중해. 맞다. 와 여기 너무 예뻐. 봐. 와 저 다리에 살찌고 이쁘겠다. 저 길린코? 아하. 길린 호수가 있어요. 와우. 예쁘다. 저 보인다. 아, 네, 이거 뭐야. 예쁘다. 와 예쁜데? 그 저 보스턴 갔을 때 호수 있었잖아요. 그런 평문안이에요. 오빠는 여기서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. 근데 저는 여기서 있어요. 여기가 뭔가 이게 뒷면에 여기가 잘 나와서 괜찮은데? 근데 진짜 옛날 감성이다 완전. 우리 점심 어디서 먹고 싶어요? 아 이제 점심 먹어야 되는구나. 어 우리 먹어야 돼요. 저도 알아볼까요? 예. 네. 우와. 여기 사는 애들. 근데 제가 알아봤던 유럽 그거 아니에요? 유럽 북극구. 대박. 어 대박. 뭐 먹고 있다. 대박. 여기서 먹으려고요. 됐다. 생강이 들어갔네. 아우, 아니 맥주 맛을 알아버렸다. 아 진짜로? 큰일이다. 이래서 마시는구나 싶어요. 이제 한 입만 먹을게.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. 사람 많은 거 각오하시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. 와 근데 귤 진짜 잘 깐다. 이렇게 잘 깐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? 부담할 때. 와 진짜 탱글탱글 이쁘게 잘 까요. 아니야 진짜 먹어. 먹어. 정말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. 맛있다. 맛있죠? 저 원래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진짜 이거는 구독자분들이 딱 아니, 보시면 알아. 가끔 개그를 너무 재밌게 해서 이게 개그인가 진짠가 헷갈려요. 여러분 저희 이제 텐진 가요. 맞아요. 야, 하이. 저희는 내려가지고 텐진에 도착했어요. 우리 그때 갔던 데 아니에요 여기? 아침에 일찍 왔어요.
여기 뭔가 익숙한 곳이죠? 여기 예약하는 많죠? 아 여기 많아. 똑같은 데를. 네. 그 많고 많은 호텔 중에. 그니까. 그 너무 신기해. 대박이다. 또 왔다. 제가 하나는 여기. 너무 똑같죠? 다시. 똑같아요, 똑같아. 좋아요. 우와. 내가 좀 다른가? 비도 나는데? 뷰는? 어? 좋네? 훨씬 낫다. 길거리 뷰, 오케이. 다행이다. 배는? 뷰가? 어. 오케이. 아, 살짝 홍콩. 80 뷰? 어, 물 조심. 저희는 지금 술 사러 가요. 다른 집 보고. 얘네는 바람쥐샵이 아니잖아. 아, 우와. 노래방인가? 그런 거 같아. 뭔가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거 아니야? 그 오라도 많아요. 눈코 같은 곳 아닐까? 우와. 그 점은 아니지만 여기서 먹어도 돼 사실. 아, 줄이 있네 여기. 어. 아 근데 여기 너무 거리가 어두운데. 여기에요. 야마야. 이상인가 휴무. 아 내일은 몇 시? 8시까지인 거 같은데. 저 사진 전체적으로 찍어보라고? 네. 저희가 저희 갈 모트나베인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. 유명한 건가 봐. 우리 미팅 처음을 안 했어. 저희 이렇게 미팅 하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. 아, 어? 나이 조금? 여기 3층이에요, 오빠. 하나 더 올라가야지. 와, 이게 계단이 되게 높다잉. 한 명당 하나씩 선택한대. 아, 그래 두 개예요. 이게 비싸던데? 네, 알겠어요. 아, 워츠나베랑 이렇게 나왔어. 명란으로서 명란이 비싸니까. 이 식당을 예약해주신 우리 사랑스러운 채령님께 박수! 박수! 짝짝짝짝. 그리고 이제 건배는 사랑합니다. 아,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사랑합니다. 손이 죽은 워츠나베입니다. 깔끔한데? 완전 느끼한 건데 이거 살짝 안 느끼해요. 매운 게 들어가. 그런 거 무산 같은데? 괜찮아? 응. 비리거나 그러진 않아요? 응, 비리진 않아. 저희는 숙소 도착. 제가 아까 사실 한번 마시고 취해서 이거 찍을 겨를이 없었어요. 워츠나베가 생각보다 너무 멋있더라고요. 처음 가봤는데 성공이었어요. 그리고 온몸이 워츠나베로 뒤덮인 것 같아요. 어, 저희는 준비 다 했어요. 오늘은 오전에 오호리 공원이랑 술 사러 가고 포탄 스시 먹으러 갈 거예요. 저희 먼저 코인락커 가서 짐막기를 보여. 짐이마세. 응. 라카 스트레인지. 아, 코인락커가 먹고 됐을까? 아하. 넘버 3. 다음 라이트. 아아 사부웨이 스테이션. 야 이거야? 코인락커. 아하. 아리가토 고자이마스. 여기 이제 너무 익숙해요. 파도 왔어. 오, 3번 쪽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. 캐리어 락커. 과연 될까요? 또 찾았어요. 다행이다. 많지? 응. 이거 할까? 응. 내가 일찍 깨우는 건데. 아니다. 얼마나 돼? 와우. 저희는 다시 설라리아로 왔어요. 어디있지? 어, 여긴가? 아닌데, 한바인데. 아, 설마. 이거 맞나봐. 맞아. 봐요. 사람 진짜 많아. 너 울타가 이렇게 줄이 많아. 뒤로 서 있어. 테이크아웃도 상관은 없어. 근데 오리곤에서 먹으면 너무 추울까 봐. 아. 부들부들 또 떨면서 먹을 거 생각하면 소세. 곧 들어가요 저희. 곧 들어가요. 근데 에너지가 삐용 삐용. 수혈해야 돼, 수혈 빨리. 링겔 맞아, 링겔. 맞아, 시시 링겔 맞아. 오. 메뉴대. 이거래 와, 메뉴대. 근데 한국어 메뉴판 준다는 것 같아. 맞아요. 연어 종류가 여러 개 있지 않나? 구운 연어랑, 구운 연어랑 그냥 연어. 생연어? 그냥 연어. 그냥 연어? 들어야 되나?
이건 나 이거 먹고 싶었는데 그거 그거 한번 먹고 싶었는데 뭐 됐어? 일단 써 미리 써. 네 접시를 먹었대요. 대박 사건. 저 지금은 좀 따뜻한데? 오빠, 네? 우리 지금 어디 가는지 얘기해주세요. 저희 술 사러 갑니다. 여기 완전 그때 그 뭐 봤던 거 저희가 슈프림 줄. 와. 근데 이거 여기에서는 카메라도 저, 사진도 못 찍어요 여기서. 진짜? 응. 아 예. 엄청 삼엄해. 이렇게 근데 먹는 거구나. 여기는 딱 보니까 그거네, 고기네. 사장 나 저는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. 부활.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. 왜요? 왜 죽어요? 맥주 두 잔 마셨더니. 어 맞다. 아 달달하네. 오거리 공원에서 낮잠 자죠. 와우. 야마야. 짱 많다. 만 원이네. 물어봐야겠다. 저는 주류를 잘 몰라서 그냥 따라다니고 있어요. 싼 거 같은데? 3만 원? 있어 보이네. 발렌타인? 어? 그러게. 이거 들어본 거 같은데, 발렌타인? 760. 싼 거 같은데? 오리고 가도 되겠어요? 그냥 면세점 빨리 가서 주류 보내야죠. 천천히. 저희는 오호리 공원 쪽으로 왔어요. 딱 자전거 타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쵸? 까비스 then we go to 오호리 오호리 park? 어허 자전거 타면 딱 좋겠다. 오늘 날씨도 선선해서 좋네요. 바람도 안 불고 예쁘다. 강아지? 아 너무 예쁜데요? 강아지 줄까? 센트럴 파크 같군요. 은근 크다. 이쪽으로 해서 쭉 건너서 저쪽 다리 있는데 다리까지 건너볼게요. 네, 스타벅스 앞까지만 가요. 네. 너무 피곤하다. 이대로 자면 안 되겠죠? 강아지들 산책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서 강아지 보는 맛도 있고. 전 오늘 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외투도 벗었답니다. 저희 지하철 타고 텐진역 갈 거예요. 네. 그래서 아까 아침에 맡겼던 캐리어 다시 찾아서 네. 공항으로 갑니다. 드디어 이제 여행이 끝나가고 있어요. 아쉬워요. 아쉬워요. 마지막 그래도 남은 거는 이제 면세점. 맞아요. 면세점이 또 꽃이죠. 면세점 재밌죠. 공항에서만 진짜 오래 있을 것 같아요. 아 행복해요. 이제 갑니다. 버스, 셔틀 버스. 어디로? 여기 쭉 앞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지. 저희는 지금 다 들어와서 이제 구경해보려고 합니다. 예? 뭐 먹는 것도 귀엽다. 이런 거 선물 줘야 되나? 오 그치 맛있어야 되는데. 우주
이게 뭐냐면 면과 히요코? 오빠 이거 샀어요. 뭐지? 요술 샀어요. 일본 술. 자 이거 먹어요. 아이스크림 바닐라 맛. 아. 저 조금만 먹어봐도 돼요? 그냥. 거의 다 먹긴 했는데. 맛있죠? 역시 실패 없다. 바닐라는.